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또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후천적인 생긴 그 외모의 변형 있잖아요. 살면서 변형된 그 얼굴이 변형될 어떤 심정일까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루케미의 두 번째 의뢰인은요, 주걱턱 때문에 우랑우탄이라고 불리는 여자. 우랑우탄? 네, 근데 이름도 비슷해요. 원우리 씨.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발달한 주걱턱 때문에 우랑우탄이라는 오명으로 살아했던 원우리. 지금 그녀의 사연이 공개된다. 안산의 한 화장품 전문 매장. 이곳에 루깻미의 의뢰인이 있다. 한눈에 봐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물씬 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녀가 바로 우랑우탄이라 불린 여자, 원우리 씨다. 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꾸미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이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누구보다 우수한 실력의 원우리 씨. 그러나 첫인상만으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그때 가끔 있어요. 우리 언니는 메이크업 되게 잘하시는데 고객님들은 강한 인상 때문에 되게 좀 꺼려하시는 편이세요. 간절히 원했던 직업을 얻었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무뚝뚝한 첫인상.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욱 속상하기만 한 우리 씨다. 지금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서로 바쁘게 살다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와 만난 우리 씨. 모처럼 만났으니 인증샷은 필수로 찍는 20대 여자들이다. 핸드폰 속에도 다 수정된 것만 보관하고 있어요. 사진은 찍고 싶고 주걱턱은 가리고 싶다 보니 어느샌가 셀카 비법이 생겼다는 우리 씨. 인상이 강하잖아요. 강한데도 먼저 친구에 다가와서 손을 뻗어주고 끌고 가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서 다 두루두루 친해지게끔 도와준 친구예요. 주걱턱과 강한 인상 때문에 놀림받았지만 밝은 성격으로 이겨낸 착한 우리 씨다. 늦은 오후.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딸의 모습이 엄마는 대견하면서도 미안하다는데. 제가 연년생 아기를 낳다 보니까 다 둘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군가지복지를 밀렸어요. 아래 턱이 많이 발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클렌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지만 주걱턱과 강한 인상을 지우기 위해 애써 해놓은 화장을 지운 채 거울과 마주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 우리 씨. 화장을 지우니 드러난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그녀가 화장품을 모으는데도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 일단 외모적으로 좀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피부 같은 경우도 전에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 관리도 하면서 메이크업 하면서 이제 외모 콤플렉스까지 극복할 수 있게 하느라고 이제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기초 제품도 그렇고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선을 이제 아래로 안 갈 수 있게 눈 쪽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이고요. 일단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좀 윤곽이 작아 보일 수 있게 쉐딩 제품도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하이라이터도 계속 사용하고요.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튀어나온 턱. 매일 몇 시간을 들인 화장으로 보완한다는데. 많이 이제 주걱턱도 심하기도 하고 턱이 길다 보니까 이제 뭐 송곳이라는 뭐 그런 별망이라던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오이. 한참 계속 초등학교 때는 상처 받다가 중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친구들 사귀고 그랬어요.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우리 씨. 주걱턱의 원인인 부정교합으로 밥을 씹는 것마저 힘겨워 보이는데. 아이가 좀 울고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솔직히 그랬는데 제 아이가 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아이들한테 놀린다 그랬을 때는 같이 많이 울었어요. 철들고는 엄마 앞에서 울어본 적 없다는 속 깊은 그녀. 주걱턱과 강한 인상 때문에 오랑우탄이라 불렸던 의뢰인 원우리 씨. 과연 그녀는 루깻미를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이 있었지만 이 주걱턱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려온 우리 원우리 씨 사연 잘 봤습니다. 우리 원우리 씨 수술 담당하신 우리 안재미 원장님 반갑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된. 네. 이제 이런 교합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제 위턱의 이제 앞니와 이제 아래턱의 앞니들이 서로 만나지를 않는데요. 앞니 역할이 이제 뭐 냉면이나 국수 끊어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씹는 방식, 운동 방향이 결정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앞니가 만나지 않으면 저작 방향이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대로 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안 되게 되고 이렇게 개방 기업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발음도 새기 때문에 이제 발음이나 호흡 같은 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분은 주걱턱이면서 이제 수직적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얼굴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얼굴들이 이제 사람을 대하는 직업, 특히 이제 그쵸. 뷰티에 관련된 네. 직업을 가지신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메이크업은 네. 얼굴로 이렇게 마주하는 직업이라서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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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 어떤 네. 수술이 진행된 거예요? 이제 양악수술로 부정교합을 해결하면서 위턱과 아래턱 위치를 정상위치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곽수술로 광대 축소와 특히 앞턱 길잖아요. 앞턱 축소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골격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소 살이 약간 처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프팅, V리프팅 시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눈과 코를 약간 손을 봤습니다. 같이. 네. 좋습니다. 오라우탄이라고 불리는 여자, 네, 우리. 원우리 씨 과연 어떤 모습이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뒤에 나와 계시거든요. 우리 방청객들 눈이 지금 막 똥똥을 날렸어. 우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떨리는 느낌도 있지만 좀 발음이 조금 또렷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떨리시죠? 네, 지금 많이 긴장돼요. 오늘 변신된 자신의 모습을 아마 메이크업과 헤어가 끝나고 거울을 딱 보고 옷을 딱 입었을 때 자신의 느낌 다를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제 앞에 어떤 섹시한 여자가 서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머. 그 수술한 후에 그 아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했는데요. 매장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 반응 다를 것 같은데. 네,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네. 근데 보기 좋다고들 많이 해주셨어요. 아, 빨리 보고 싶다. 기대됩니다. 우리 원우리 씨, 나와주세요! 오랑우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메이크업 수석 아티스트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그녀의 턱에 꽂혔다. 주걱턱도 심하기도 하고 턱이 길다 보니까 이제 뭐 송곳이라는 뭐 그런 별명이라던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오이.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보지만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그녀의 주걱턱. 그녀의 놀라운 변신이 지금 공개된다. 우리 원우리 씨 나와주세요.
아니 우리 씨 아까는 몰랐는데 몸매도 굉장히 굉장히 예뻐서 훌륭하세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오랑우탄, 갈갈이, 오이, 터프라리 이제 뭔가 이상한 별명은 다 가지고 있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화려하게 백조처럼 변신한 원우리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는 모습에 네. 얼마나 마음에 드시죠? 점수로 따진다면? 200점. 200점. 예, 맞아요.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같은 직업은 사실 눈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얼굴을 대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적으로 좀 컴플렉스가 크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을 대하거나 할 때 많이 이제 제가 또 턱 같은 데는 고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계속 턱만 보이는 것 같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아마 단골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씨한테 나 우리 씨한테 메이크업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변화된 모습에 완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이제 메이크업 받으셨을 때는 인상이 좀 강해 보여서 말 좀 꺼내기가 좀 다가가기가 무섭죠. 말 걸기가 수술한 모습 보시고 네. 너무 이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고 예뻐졌다고 손님들이 네. 지금 거울을 딱 보세요. 정말 이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이고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제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네. 많이 이제 성격도 밝아지고 당당해졌는데 원래 이제 제가 패션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옷으로 꾸미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대랑 이제 가로수길 같은데 가면은 이제 스트리 패션 그 사진 찍으시는 포토그래퍼 분들 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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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한테 이제 예쁘게 사진 찍혀보고 싶어요. 정말? 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 들으시고요. 네. 여기, 여기. 이 포기점에서 네. 포즈 한번 취해보세요. 이야, 포즈, 포즈. 이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우리 원장님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200% 만족함. 어려운 이제 수술인데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은 정말 제 평생의 은인이세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원장님, 네. 되고 싶어 하셨던 그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씨의 작아진 얼굴에 지금 이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봤을 때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몸매가 워낙 출중해서 네. 살짝 타이트한 가슴 라인이 보이는 그 원피스를 입으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딱 그렇게 네. 의상을 입고 나오셨어요. 원장님 여러분 어때요? 이쁘죠? 안 이뻐졌죠? 자신감도 이렇게 딱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라우탄으로 불리는 여자 아니 돼요. 아니. 자, 우리 원우려 씨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긴턱 우랑우탄의 오명은 이제 그만 완벽한 도시 시크녀로 변신 성공.